오랜 경력과 기술이 있더라도 신중한 확인과 준비가 없다면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철탑 위. 위험한 고비를 넘겼는데 유신 씨는 태연해 보인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지금 봐. 이게 사람을 하면 바가 짧기 때문에 저 끝이 튀어나가잖아요, 밖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 사람이 한 명 당겨줘야 돼요. 혼자 하시다가? 예, 원래 혼자 하면 이렇게 돼요. 한 명이 마지막에 한번 당겨줘야 돼요. 유신 씨에겐 사건이 아닌 계획했던 작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다시 고공으로 돌아온 작업자들. 작업은 이제 거의 막바지다. 수십 개의 고정 나사가 자리를 찾아 조여지고 새로운 덮개가 안테나를 감싸고 있다. 노련한 숙련공들의 손이 재빨리 움직인다. 작업이 끝났다. 하지만 이제 겨우 작업의 반이 이루어졌을 뿐 재충전을 위한 잠깐의 휴식 시간이다. 날씨가 오전에는 비오더니 지금 뜨거워서 힘드셨겠어요? 오전에 좀 비가 오고 좀 시원했는데 오후에 햇빛이 가득차고 많이 덥네요. 바람은 불고 햇볕은 뜨겁고 악조건이 악조건. 아니, 거기다 단돌이 할 거야. 아, 거기다 해야 되겠네. 하지만 쉬는 동안에도 오직 일 얘기뿐이다. 많이 흘린다니까. 그래, 옆으로 면으로 타보라, 면으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밑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점점 먹잖아, 이거. 톱날식으로. 그러니까 자주제가 터지죠. 그래서 뭐 아무리 하던 것도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 지금은 이제 숙달이 돼서 이제 금방 할 겁니다. 날씨가 그리고 또 우선에는 비도 좀 내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뜨거워졌잖아요. 예, 따갑네. 큰일 나네. 이 피부 다 타네. 선크림 발랐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우, 뜨거워.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한 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들은 함께 이겨내고 있다. 다시 작업이 시작됐다. 철거한 안테나는 해체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데 안테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트럭에 실어 운반할 수 있도록 분해 작업을 거친다. 분해 작업이 끝나면 폐 안테나를 모아놓은 시설로 운반한다. 고공에서도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는 것. 그런데 시원했던 바람이 점점 거세진다. 바람은 비만큼 위험한 요소다. 많이 부는데 예. 작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으세요? 예, 좀 몸이 좀 날리네요. 그래도 뭐 중심만 잘 잡으면 좀 그렇게 영향은 많이 안 미치네요. 중심 잡는 방법이 있으신가 봐요? 예, 다 있죠. 한마디로 노하우죠, 노하우. 많이 하다 보면 어느덧 해가 지고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작업이 드디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야간 작업이 불가능한 것. 시야가 확보된 동안 끝을 내야 한다. 하지만 온몸이 뻐근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손 많이 아프시죠? 아, 손목이 너무 아파요. 볼트를, 너트를 풀었다가 다시 재조임해서 이걸 당겨줘야 되니까 계속 손목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 너무 아파요. 다급해진 작업자들의 마음을 모르는지 노을이 지기 시작한다. 곧 어두워진다는 뜻이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생명줄이었던 밧줄을 정리하며 오늘 일에 매듭을 짓는다. 검단산의 모든 작업이 끝났다. 다음 날, 경기도 안양시의 삼성산. 한적한 이른 아침. 등산객들이 간간이 보일 뿐 산은 적막하고 한가롭다. 이제 곧 이곳에선 산의 고요함을 깨고 치열한 작업이 벌어질 예정이다. 해발 481m,
이 산의 정상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를 안테나공들 때문이다. 작업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장구 착용이다. 고공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 각종 안전장구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다. 모든 장구를 착용하고 준비가 끝나면 바로 작업 현장으로 이동한다. 삼성산 철탑의 높이는 40m. 세 개의 안테나 철거와 태풍에 훼손된 안테나 수리 작업이 계획되어 있다. 이곳은 계단이 아닌 사다리로 다니게 돼 있어 이동하는 것부터가 고된 작업이다. 또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바로 추락. 조심히 이동해야 한다. 먼저 안테나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이동이 어려워 검다산 철탑보다 더 작업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동가? 이동가세요.